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예원교회를 인도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란 사천말씀운동과 237 나라의 복음운동화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된다는 강단 말씀으로 한 주간 구원받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전도가 종합적인 축복을 알고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 중심, 무주 중심, 성공 중심을 넘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남북이 평화가 공존되며 흑암이 틈타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정시무시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본당 헌당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시며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으로 나의 스케일을 넘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업 현장에 창조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이오 베베 브리스부가 받았던 축복을 전 성도가 맛볼 수 있는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역 곳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고 다민족이 역파성되어 현장 곳곳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가 언약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힘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가족 초청 열린 예배를 통해 새 가족이 살아나며 절대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미주 대학 수련회 북미 전도 집회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전 성도들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들이 날마다 독수리 나에게 치듯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저주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주 대학 수련회에 참석하신 후 워싱턴 북미주 전도 집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남은 사역 일정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의 복음 후대 선교를 위한 237 서밋 헌금 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작정 방법은 본당 로비 및 행정실에 비치된 작정서를 기재하시어 예배 시 헌금 바구니 또는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예원 렘넌트를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본당 원뉴스홀에서 열립니다. 바자회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애장품을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된 애장품은 판매 후 전액 WRC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남녀전대 원뉴스의 날로 모든 훈련 및 기관 부서별 모임은 휴강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그리고 잠옷실 장인전문교회 해외 지교회당 성도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주대학 수련회를 참석 후 지금 워싱턴에서
북미주 전도 집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또 많은 성도들 또 중직자들 팀 사역하십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설교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설교해도 상상치 못할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물며 52주 강단을 지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한편에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살 때 성도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산업체가 살고 렘넌트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심전심 기도해 주실 때 자녀보다 더 내 생활 현장보다 더 내 현장보다 더 앞서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강단을 52주 지키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나 각 성경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왕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족보 또한 왕의 족보입니다. 그 짐승으로 표현하면 사자로 표현해요. 그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종처럼 철저히 낮아지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겼다. 그래서 종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신학자들은 짐승을 표현할 때 소로 표현해서 소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시다.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배고픈 모습,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모습, 피곤한 모습은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셔도 그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 없기에 요한복음에 족보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대표적으로 7개만 선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7가지 기적, 그 요한복음에만 7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선별된 7개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나사렛 예수,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다. 죽은 왕의 신하가 치유된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5천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맹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즉 창조주 하나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나사렛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작년 정교인 새벽기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5장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냥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심령에 깨닫고 은혜 받고 준비하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자는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병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면 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삶은 완전히 무너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38년 된 병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변명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고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었다고만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우리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학업이 무너진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버린 학업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 비전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 참석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구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대문이 있어요. 남대문, 동대문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홉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거든요. 배설물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분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쪽에는 실로암 샘이 있는 샘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쪽에 있는 성전에 이르는 문으로 성전 제사로 쓰이는 양과 염소가 들어온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왕의 신하를 고치신 후 유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오늘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가면 돼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제공하는 예수님 당시 성전과 성벽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겁니다.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그 성전 옆에, 헤로 성전 옆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학자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지하수가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 때때로 지하수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과학적 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가로가 있거든요. 이 가로는 전설이나 소문을 얘기할 때 가로를 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그 첫 사람, 어떤 병에 걸리든지 치유된다는 소문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베데스다의 못에 있어요. 옆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데스다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정말 모순된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그 첫 사람이 그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이 갈 수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소망도 있는데 생각도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은 거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이곳에 올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지도 않은 장소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모순된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간절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접근할 수 없는 곳 베데스다.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장소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라고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 치유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예요. 아픔의 장소입니다. 모순의 장소예요.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창세기 3장의 불신 현장이 아닌가. 우리들은 세상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1년 중에 가장 이혼율이 많은 곳이 달이 5월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수많은 사건 중에 우리 가슴을 참 아픈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의정부 가족 간 살인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먼저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본인이 죽어요.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결혼을 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왜 공부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왜 돈을 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정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정말 생각대로 안 돼요. 공부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진학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사업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그 몇천만 원 그 없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18살 먹은 여고생을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게 정상인 겁니까? 완전히 모순된 세상.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은 강력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거든요. 음란한 세대요, 폐역한 세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당합니다. 성도들도 철저히 당하고 살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생각도 안 되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학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어른이 뭡니까? 술을 의지하고 도박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 힘들다는 거거든. 도저히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버티니까 술을 생명 다해 먹고 마약도 하고 도박에 빠져. 어른들이 그렇게 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부모의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렘넌트들이 스마트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스마트폰이 됐는데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말씀이 싱겁게 돼요. 음식 중에 제일 맛없는 게 간이 안 되는 건데 성경을 못 읽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계속 하다 보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뺏기거든. 정말 세상은 강력합니다. 후대를 멸망시키는 여러분 5년 전에 저 유럽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수많은 평신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500년이 흐른 저 독일 땅에는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돼요. 1대, 2대, 3대, 4대 넘어가면서 내려오면서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모순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됩니다. 경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이 못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새가족 중에서는 주위의 분들의 인도로 따라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무너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베데스다 연못 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은 말 그대로 제사의 희생 제물로 사용하기 위한 양들이 들어갔던 문이나 해서 양문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거기 베데스라는
그 연못 위에 바로 양문이 있어요. 아홉 개의 문 중에서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필요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 양문은 양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올인합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개간하였는데 느헤미야 총독은 50일 만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올인해서 성벽을 수축하는데 제일 먼저 수축한 그 문이 양문이에요. 3장 1절에 양문으로 시작합니다. 3장 마지막 절에 양문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쳐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양문을 먼저 수축했다는 사실에 느헤미야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백성이 망했는가? 왜 바벨론에 멸망했는가? 왜 성전을 훼폐됐는가?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되고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도 70년 동안 언약의 백성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이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불신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이 훼파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이 피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언약 중심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배 회복을 위해 먼저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이 성벽 중에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어요. 정말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학업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려줬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너 삶 속에 있었느냐? 영도 살아있는 영과 죽은 영이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릴 때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립니다. 아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첫 새끼를 받음과 동시에 아벨을 받은 거예요. 아벨이 우선이 아니라 제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녀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무너지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아버님이 장로님이라면 그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이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집사야. 근데 물어봤어. 아니 연세가 50이 가까운데 할아버님이 장로, 아버님이 장도 3대 끊어질 판이다 그랬어. 근데 웃더라. 예배가 어떠셨어요? 물어봤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안 졸려 그러더라. 여러분 예원교회에서 정은주 목사님 설교 듣고 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피곤한 사람이야. 7일 동안 잠 안 자고 공부하는 렘넌트들 그 외에는 안 잡니다. 그 어떤 분인데 이 앞에서 잠을 잡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주님 오셔서 메시지에도 그분은 잘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안 잤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설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이 말은 뭐냐? 미로 이제 미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로님도 기도를 뭐 15분 한다더라. 잘하고 이제 입을 깔아주는 거. 메시지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그렇게 50평생을 살았으니, 아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은요, 이 3대, 이 3대는요 하나님 형통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다 무너졌어. 근데 졸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졸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란 중에 하나님 이 메시지가 틀렸으면 이분이 교회 잘 정착해서 이 메시지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무너져버린 것이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들은 말씀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신앙의 문이 무너져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사역의 문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경제의 문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예배 회복의 시간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의 문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질서가 무너진 분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끌어버리고 생명 걸고 시작해야 될 것이 양문 수축입니다. 예배 수축이에요. 예배복입니다. 무너져버린 예배를 수축해야 돼. 물질 중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거든요. 어떤 예배냐? 나의 예배입니다. 부모님의 예배 아닙니다. 나의 예배예요. 왜?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흙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이 육체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뿌리 음식을 먹어야 돼. 흙에 있는 뿌리 음식은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우리의 영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하고 행복한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으고 믿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역의 문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가정의 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까? 다 좋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전설 혹은 소문에 의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리,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속에 갇혀있는 사람. 표면적으로 보면 베데스다는 구원의 연못 같지만 그 내면을 철저히 보면 그 절망의 열못입니다. 자제를 알려주고 무능을 알려주는, 실패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저주의 연못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데스다를 떠나야 돼. 이제 양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베데스다의 문이 아닌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된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되거든요.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다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현장이 그냥 오지 않는 현장이라는 걸 새가족이나 성도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기에 인생의 모든 거 세상이 다 기증하고 왔다. 다 기부하고 왔어요. 돈 다 기부하고 왔습니다. 건강 다 주고 왔어요. 집도 다 주고 왔습니다.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병든 몸 다 왔다. 그 은혜 받고 회복하고 건강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고 물질 회복되고 사업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셔야지. 상반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생명운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에 이르렀을 때 혼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혼자 가셨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1년 전에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1장부터 5장까지 몇 번 묵상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과 그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최고의 엘리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1대1로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버림받은 사마라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과 여자 1대1이에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혼자 계셨어요.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도 예수님과 1대1로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여자 외에는 없더라. 왜 요한복음에서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가?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함과 동시에 7번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자기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그런 표현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7번 얘기합니다. 에고 에임이는 출애굽 3장에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에고 에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에고 에임이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7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 대신 하나입니다. 나는 양의 문 대신 하나입니다. 7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에고 에임이 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순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죄인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심령을 치유해 주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교는 내가 가지만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24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단이 너무 바쁘게 해요. 너무 분주하게 합니다. 저문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평일에 3장 성경 읽고 주말에 4장 읽으면 1년에 1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도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들과 교제하고 싶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1대1로 만나고 싶어요. 가장 조용한 장소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많은 책도 읽고 주석도 보고 여러 본문도 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 말고 피조물 된 자서를 한번 읽어봐라. 그런 음성을 주신대요. 너 목사라는 타이틀 좀 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목사라는 타이틀 떼버리고 피조물의 자세로 읽어라. 그런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그때마다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영혼 속의 모습이 보이고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이란 기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제발 불신 친구들 만나지 말고, 문제가 오면 매스컴에 나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가장 조용한 시간, 집입니까? 집이 아니면 교회가 있잖아요. 30군데가 넘는 기도국을 있는데 거기서 풀을 씻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시거든요.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찾아오셨어요. 버림받고 상처투성이고 세상에 희망도 꿈도 소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예 주님 낫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38년 동안 저주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오직 베데스다에 주목하고 있어. 그 연장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옆에 계셨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 예수가 나를 좀 데려다가 거기다 넣어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삶의 조력자,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조력자,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조력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조력자, 이건 종교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갓바위를 갔어요. 여러분 갓바위는요 올라갈 때 1시간 걸려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갓을 쓴 부처에 부처. 해마다 거기서 들은 헌금이 60억이 넘는 데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이 대리석이 폐였어요. 그 애들을 데려 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10,000원 줄 테니까 거기 기도 제목을 다 봐라. 애들이 10,000원에 환장해갖고 거기서 막 애들이 막 예의도 없이 막 뒤져. 그래갖고 다 찾았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불교가 이 대구 땅에 퍼지도록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다 자식, 학업, 대입시험, 남편, 건강, 가정 다 육신적인 거. 부처를 믿어도 왜 믿냐? 왜 성당에 가냐? 내 필요, 내 욕망, 내 야망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1장 8절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권능은 뭐냐? 너 증인될 것이다. 이 증인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데 같은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증언할 것이다. 이때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정박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너가 복음을 희생하면 내가 다 죽였다. 우리를 1장 8절대로 이끄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조력자예요. 내 피를 채워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 앞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저기에 넣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어. 자기는 갈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인생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오로지 베데스다입니다. 정말 고집불통.
애굽의 바로는 고집불통의 대표자입니다. 애굽의 왕으로서 꿈이 있습니다. 경제대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모든 바로의 꿈이에요. 언제 바로가 무너졌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모세를 통해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꺾이지 않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꺾이지 않아요. 독종 재앙 꺾이지 않습니다. 돌림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을 내려도 애굽 백성은 죽어가고 병들고 모든 식물과 동물은 다 죽어가도 바로는 끔찍도 안 해요. 언제 꺾였는가?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그때 꺾입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이. 우리 속에 이런 고집이 있어. 베데스다 모세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베데스다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의 틀, 지식의 틀이라는 베데스다에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의 바로처럼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연장.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만의 생각, 경험과 지식의 이 고집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집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고집이 있다는 말을 우리 아내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얘기 안 하거든요. 목사님 고집이 엄청 셉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평생 왼수가 되니까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고집이 많아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갱신 안 했냐? 안 그렇거든요. 멱살 잡습니다. 너는 고집이 없냐? 그 싸움이 일어나거든. 맞는 말인데 싫거든. 여러분. 맞는 말인데 좋지가 않아요. 싫어. 여러분 눈 작은 사람 보고 눈 작다고 사실 얘기하면 친구 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왼수래거든. 근데 언제 알았냐? 내가 피조물의 자세로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어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어둠, 내 정신의 어둠, 내 속의 상처들을 보게 합니다. 아, 내가 고집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그것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피조물의 자세로,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세로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강한 빛이 내 어둠을 보게, 내 고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 목사도 직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고집불통의 38년 된 병자에게 8절 9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사람이 38년 정도 병을 앓게 되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모이는 거예요. 한 가닥의 희망. 그거 잡고 우는 겁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죠.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생존을 위해 사는 게 너무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면서 앉은뱅이고 나면서 여러분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선행 한 게 없습니다. 구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합리를 얘기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아요. 한 게 있어야 돼. 선한 게 있어야 돼. 구제를 해봤습니까? 남을 도와줬습니까? 평생 동안 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습니다. 은혼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일방적 사랑.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대체 읽고도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해. 어느 날 찾아오셨다니까. 실패할 때 찾아오신 거예요. 무너질 때 찾아오신 거예요. 평생 동안 물질이고 가정이고 건강도 세상에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65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12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2억 중에서 기독교인 카톨릭 다 포함된 숫자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런데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에는 생존에 끌려, 전에는 본능에 끌려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알게 된 거예요. 1장 3절을 알게 된 겁니다. 1장 8절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4차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237이라는 나를 뛰어넘어 복음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생을 바꾸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절대적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언제 우리 속에 나라는 이 고집불통의 베데스가 무너지는가?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깨달을 때 나 중심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예원킴 모든 성도는 한 주간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우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렘넌트로서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복음적 정체성이에요. 제가 캠프를 많이 갔습니다. 예원킴 캠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본당 건축할 때도 성교에 대해서는요 개의치 않고 떠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캠프 현장 갔는데 유일하게 내가 캠프 현장에서 여권 잊어버린 목사.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도 떠나는 날 밥 먹고 가방을 통째 잊어버렸어요. 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 내가 남아서 다행이지 성도가 남았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위안을 삼고 제사관에서 여권이 올 때까지 3-4일 기다리.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민박집. 그 남미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박집에 거하거든요. 저는 그 민박집에서 많은 남미 여행한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별나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는 둘로 출발해서 올 때는 혼자라. 가다가 싸워. 분리돼갖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장님도 여자분이라. 그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때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여러분 내가 그 지진이 나중에 TV 보니까 7.1이에요. 7.1. 여러분 7.1이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무너져버립니다. 우리 아파트 오래됐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없어요. 7.1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에 사장님 뭐라고 했냐면 이 집이 100년 된 집입니다. 계속 강조하더라고. 근데 그 집이 7.1. 식탁에 앉았는데요. 이게 흔들거리는데 천장에 전등이 이렇게 흔들려. 나 처음 봤어. 근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진 나면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백년백년에 각인돼갖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더라고. 이 식탁만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나갔냐? 순격. 아니 뭐냐면 앞에 불신자가 쳐다보자. 세상에 목사를 아는데 목사가 나 살자고 도망가면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창피하니까 못 나갔어.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라.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 사장님 왜 안 나가셨어? 했더니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자도 안 나갔다. 세상에 목사님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냐. 둘이 손잡고 7.1 견딘 거야. 야, 이게 목사의 정체성. 장로라는 정체성, 권사의 정체성,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정체성은요 이렇게 당당합니다. 그 내가 순교하겠구나. 성도들 앞에 창피해서 순교하겠구나. 이게 정체성.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생명 구원의 복을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5월 16일 강서 양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원 사랑의 효잔치를 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4,000명의 어르신들이 모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효잔치 해보고 237 서밋 행사도 해보고 하이패스트바 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기획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나중에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야, 참 교만하죠. 오후 2시, 행사들 오후 2시가 됐는데 1시 10분 되니까 커버넌트로에 3,000명 다 찼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제 비전홀로 인도합니다.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주보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원 뉴스를 통해 나오지만 평생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생활하던 그분들이 교회 문턱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생소해. 너무 낯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 교회 문턱을 낮췄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망가지셨어. 목사 세계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죽어도 깨도 못합니다. 이거 순교하는 게 낫지. 목사님은 참 대단해요. 나보다 생각이 더 앞선 분이라. 거기서 좀 흔들으셨거든. 성도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우리 전사님 뒤에 앉았는데요. 작년 대비 아멘 소리가 더 많이 나왔다. 예수 영접한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요, 이거를 디데이를 정하고 부모님들을 초청한 거예요. 교회 가자고 수십 년 동안 얘기해도 불교 문화에 있는 분들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요, 교구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만 주보에 나온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번에 6월 1일부터 2일까지 국내 예원 렘넌트를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합니다. 기증된 애장품은 판매 후 전액 WRC 장학금으로 사용돼요. 우리가 솔직히 렘넌트 얘기하지만 그 바자회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WRC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없었으면 좋겠어. 해외도 마찬가지고 다민족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바자회를 하는가? 전도의 발판이에요. 많은 새가족이 이 바자회를 통해 오거든요. 여러분 100명이 왔을 때 하나님이 10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10명의 예수를 영접한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10명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의 발판인 바자회를 통해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분들 또 일가 친척들 부모님들 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 생명이 선포될 때 우리는 몰라요. 생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안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주시옵소서. 예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 이 사랑을 남들한테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의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친구라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살아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 후대를 위해 주일헌금과 십일조헌금과 본당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미자리헌금과 미디어 선교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린 우리 예원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세고번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천의 축복을 역사하신 것처럼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개인들 가정들을 고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이 받았던 백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린 개인들 생업현장에 후대가 축복받을 정도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이 후대까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분들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나갈 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개인의 육체와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환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정동영 성도회 38명의 귀한 영혼들을 예원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주시고 깨닫게 하여주시고 한 명도 영적 나고자 되지 않게 하여주시고 그 예물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영문 권사님의 시모가 소천함으로 귀한 권사님이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온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귀한 권사님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복음 운동하며 많은 영혼을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오신 새 가족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 함께 새 가족을 안내받아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 건축위원장 하셨던 우리 정명주 장로님 부부 오늘 본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날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반기 전도운동을 위해 특별히 북미주 전도집회에 참석하신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예배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중심의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는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예언해 온 성도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오늘도 가문과 또 영적인 대물림으로 영적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증거하는 예언해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38명의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영적 나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도 영적인 나고자 되지 않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어지고 통 역사하심이 참 예배가 회복되므로 이젠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예언에 온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을 증감으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예언에 온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해외 선교사님과 지교당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